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좌측 깜빡이 켜시고,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깜빡이 한번 꺼야 되겠죠?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이제 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정지. 블록 거울 보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출발.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입니다. 자, 적신호면 한번 정지해야 되죠, 그죠? 네. 우회전입니다. 일시 정지. 자, 좌우 안전 확인하고 안전하면 출발. 자, 왼쪽에서 오는 차 주의하시고,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옵니다. 제한 속도 4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제한 속도 40km 구간입니다. 건네는 사람 없죠? 주의하면서. 자, 150m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밟고 좌회전입니다. 정지. 자, 중립. 이렇게 정선 넘어가 있으면 실격되니까 넘어가지 마십시오. 정선이 살짝 보이게 쓰십시오. 자, 자신 들어왔죠? 기어 놓고 출발. 자, 왼쪽 차 주의하면서 크게 돌면서 2차로 들어갑니다. 저렇게 진로 변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직진입니다. 속도 40km 어린이 보호구간입니다. 제한 속도 40km 구간. 제한 속도 10km 초과를 봐주지 않습니다. 구간입니다. 속도 위반에 주의하십시오. 이제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마 안 넣으시면 됩니다. 자, 미리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옮길게요. 자, 왼쪽 안전하게. 저기 좌회전 깜빡이 켜고 있는 차가 있네요. 안 옮겼습니다, 일부러. 여기 직진 차로인데 좌회전 켠 트럭이 있어서 안 옮겼습니다. 이 차가 직진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거기서 옮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이 트럭 때문에 제가 안 옮긴 거니까, 이 교통 상황이라는 게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참고만 활용하셔야 돼요. 자, 기어 넣고 출발. 직진하네요. 좌측 깜빡이 왜 켰던 건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는 진로 변경을 한번 해야 됩니다. 약 500m 앞. 자, 깜빡이 미리 켜시고. 왼쪽 안전 확인. 30m 가면 이제 들어갑니다.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약 300m 앞 좌회전. 자, 미리 깜빡이 켤게요.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속도 줄이면서 안전지대 밟지 말고 안전하게 들어옵니다. 자, 깜빡이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켜시고, 좌회전입니다. 자, 멈추면 중기.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 자, 제한 속도 30km. 자, 오른쪽 옮겨야 되는데 불법 주차가 있네요. 자, 우측 깜빡 켜고. 미리 켰습니다. 자, 우측 안전 확인하고.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죠? 자, 초록불 일시정지 의무 의무 없습니다. 여기도 4선 횡단보도네요.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4선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들어오면 무조건 빨간불을 바뀔 때까지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00m 우회전. 초록불 성지. 자, 멈출 수 있죠? 중립. 자, 전방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멀리 불법 주차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체크하시고 다시 왼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좌측 깜빡 켜고 불법 주차 때문에 왼쪽 보고. 빨리 끄시고. 자, 여기도 항색점멸인데 어리보교 횡단보도 있어요. 이거 일시정지 해야 되는지 요거 꼭 체크하십시오. 항색점멸인데 어리보구역이네요. 자, 어리보 끝났습니다. 자, 우측 깜빡 켜고.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질러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초록불 진행 가능하죠? 여기도 4선 교차 횡단보도예요. 4선 횡단보도는 신호등 들어오면 진행하면 안 됩니다. 제한속도 방금 어리보 끝났는데도 30이었어요. 그래서 40km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자, 횡단보도 어리보가 아니죠, 그죠? 예. 자, 150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 만약에 어리보역이면 일정지 해야 됩니다. 제한속도 30km 구간이긴 한데.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아까 편말을 지났기 때문에 우회전입니다.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 저렇게 띄우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잘못 가면 실격되니까. 일시정지 빨간불이니까 좌우 확인하고 출발. 앞차 간다고 따라가시면 실격됩니다. 자, 오른쪽 건너는 사람 있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일시정지. 그 다음에 자, 확인하고 출발. 건드리는 사람 있으면 무지가 정지입니다. 제한속도 50km. 다시 깜빡이 켜고 미리.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30m 갔죠? 자, 또 갔으면 깜빡이 끄고.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냥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 60만 안 넘으시면 실격 안 됩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신호등 바뀔 거에 예측하셔야 됩니다. 자, 통과. 저 멀리 있는 신호등 바뀔 수 있겠네요. 여기 횡단보도 빨간불에 초록불에 통과했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거랑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뀔 확률이 커요. 그래서 바뀌죠, 그죠? 이렇게 신호를 좀 예측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어린이 보호구요. 40km 넘으면 실격됩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자, 500m. 자, 우측 깜짝 띄고. 자,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어린이 보호 해제. 제한속도 50km 구간. 6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50km 구간입니다. 보니까 일시정지. 아, 주황색불로 바뀌었네요. 한번 정지했다가 그 다음에 좌우 안전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제한속도 40km 바로 같이 깜짝 켜시고 자, 왼쪽 안전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꺼주시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여긴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또는 좌회전 시 좌회전 가능합니다.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우회전입니다. 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정면에서 우측 깜빡이 켜고 정지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